인사단이 심정만 이해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네 아버지 심정 좀 이해해줘봐.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그 술 먹고 아버지한테 덤벼드는 건 어디 있어? 그 아버지가 너 고등학교 시키게 싫어서 안 시켰냐? 야, 상구가, 저방 할아버지 누구한테 전하시는 거냐? 천식이 아저씨가요. 성씨 할아버지한테 술 먹고 대들었다가 매 맞았어요. 천식이 그놈이 술 먹고 아버지한테 대들어? 제가 그럴 애가 아닌데. 더위 먹어서 그랬나? 네가 깡패 이놈아? 너 불쌍한 아버지한테 다 이럴 수 있어? 너 언젠가든 네 입으로 말했지 않았어? 어? 군부 독재의 비밀 터서 고등학교 나온 애보다는 어? 민주투사의 아들로서 중학교 나온 게 떳떳하고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. 본심은 아니었어요. 아버지가 하도 가슴 아파하시길래 해본 소리였어요. 이놈아, 아버지라고 해서 어? 인간적으로 다 완벽한 게 아니야.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? 아들인 네가 이해하고 덮어드려야지. 어? 왜 고등학교 안 뒤집어놓느냐고. 어? 이제 와서 개거품 물고 대들면 어떡하겠다는 거야. 이놈아, 네가 공구 가방 들고 상국 아빠하고 일 나갈 때마다 네 아버지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알아? 응? 인마, 술만 들어가셨다 하면 너한테 미안하다고 응? 두 눈이 뻘게 하시던 그런 착한 양반이야. 응? 못 번겨 서로 오면은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검정고시라도 합격해. 왜 불쌍한 아버지한테 인마 행패? 잘못했습니다. 어때? 술 좀 깨냐? 네. 속 풀리게 이 꿀물 좀 마셔. 아야, 아버지한테 그 술 처먹고 대던 놈한테 뭐가 이쁘다고 그 꿀물까지 타줘. 아유, 가만히 있어요, 당신은 좀. 자, 마셔. 아니, 술집에서 일하다 도망 나온 주제가? 저는 꼴에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. 고등학교 졸업장 타령이야.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말지. 누가? 누구긴 누구예요. 결과적으로 호순이가 원인이지. 너무 속상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러려니 참고 그냥 넘어가세요. 나도 우리 영수이가 말 안 듣고 속삭일 때는 참 그럴 수 없이 야속한 생각이 들지만 그럴 땐 아예 그래요. 난 윤현아, 네가 내 속 썩이는 건 100번 1000번 썩여도 난 아무렇지도 않다. 나중에 네가 새끼 나서 그 새끼가 네 속을 지금처럼 썩힐까 봐 그게 걱정이다. 세상 이치가 다 인과응보야. 네가 부모한테 잘해야 그래야 본을 받는 거야. 이렇게요. 아, 지당한 말씀이고 말고지. 아, 옛말에도 있잖아. 죄 지어서 남주는 거 아니라고. 난 내 속으로만 못이 박혀있지. 못 배운 한이 그놈 가슴에 그렇게 한이 되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. 아, 말이야 바른 말이지. 이 동네에서 찬식이만큼 바탕이 착한 아이가 어딨어요. 아, 그럼. 찬식이 아버지가 이해를 하죠. 항우장사도 자식은 못 이기는 배비오. 철들면 부모만 말어. 철들면. 응? 아유, 몸백해서 나 맥주 한 모금 마셔야 쓰겄네. 응? 이 동네 소란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우리 찬식이 이놈. 생전에 술 한잔 제대로 못하는 놈입니다. 이해해 주십시오. 아이고, 여기서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다 그러셔. 그럼요. 예. 야, 얼른 빌어야 임마. 에? 잘못했다고. 아버지, 잘못했습니다. 자, 이제 얼른 일어나. 에? 에, 일어나. 이 사람 이거 왜 일어나 이거? 아, 이게 그 오늘 자네하고 이게 한잔 해야 돼. 어서 일어나. 아이고,
죽겠지 그냥. 죽겠냐? 예. 이거 네 아버지 불쌍해서 못 보겠어. 이러지 말어.